공어 시계값 가로일 용어를 좀 보죠. 용어. 가로일 대입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거. 이게 대입이다. 그러니까 문자를 어떤 수? 수라 수 수로 수로 바꿔 넣는 게 대입이야. 숫자로. 그 가로일 시계값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어떤 수를 대입하여 구한 값이다. 대입하여 구한 값. 그러니까 바꾸어 넣는 게 대입이고, 대입을 해가지고 구한 값. 구한 값. 대입을 해가지고 구했어. 그게 시계값이다. 그 가로삼, 시계값을 구하는 순서. 땡그라미 1, 생략된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살려서 식을 나타낸다. 아, 진짜. 생략한 거 공부했더니 이제 살려서 쓰려네. 자, 생략된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살려서 식을 나타내고, 땡그라미 문자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계산해. 대입해서. 아, 주의.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괄호를 사용 안 하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답이. 그건 이제 좀 이따 볼 거야.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된다. 자, 한번 해보자. 그럼 X는 3일 때, EX-1, 그러니까 요게 식이야, 요게. 이게 식이라고. 그럼 요 시계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식은 EX-1이지. 요 시계값. 그럼 어떡하냐? 요 EX-1에서 생략된 기호 곱하기를 다시 살려내. 그러면 EX는 2 곱하기 X잖아. 이걸 다시 다 쓰라고. 2 곱하기 X 빼기 1. 그 다음 어떡한다고? 요 문자에다가 그 수를 대입을 해. 대입. 그래서 X에다가 그러니까 X자리에다 3을 넣는 거야. 3.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1. 이건 이제 유리수의 계산이잖아. 곱하기 먼저. 600이 내서 5. 이게 시계값이다. 이게. 요 시계값 되는 거, 요 시계값. 아, 이거 좀 차근차근 해보자. 문제 보자. 다음은 주어진 식에 X는 5를 대입한 것이다. 대입. 대입한 것이다. 네모한 알맞은 수로서. 대입이 뭐라고?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거. 바꾸어 넣는 거. 바꾸어 넣는, 이게 대입이라고. 문자를 어떤 거. X에다가 X를 5로 바꿔 넣으라고. X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5를 바꾸어 넣어. 그러면은, 식 보니까 2X 더하기 3. 야, 2X 더하기 3. EX는 뭐냐? 2 곱하기 X거든? EX는 2 곱하기 X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X. 요 X 자리에다가 5를 넣으란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X 대신에 5로 바꾸어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2 곱하기 5 더하기 3. 78번. 자, 이것도 X는 5를 대입이다. 그러면 X 대신에 5로 바꾸어 넣는 거거든? 그 여기 마이너스 X 빼기 7. 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는 이거야. 마이너스 X란 얘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거 가로란 얘기야. 가로. 그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5로 대입한 얘기. 그럼 여기다가 50원 넣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빼기 7은 마이너스 5 빼기 7이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5 빼기 7. 그러니까 X 대신에 5를 바꿔 넣는 거야. 바꿔 넣는 거. 79번. 79번. X제곱 더하기 1. 아, X는 5로 대입해라. 그러면 요 문자를 어떤 수로 바꿔 넣는 게 대입이라고. 그러면 요 X제곱은 요 X를 제곱하는 거라고. X를 두번 곱하는 거라고. 즉, 뭐가 되냐? 그럼 요게 이제 5가 되는 거지, 5. 그래서 X의 제곱,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는 그대로 쓰는 거고, 더하기 1. 요게 이제 X에다가 5를 대입한 거야. 대입한 거. 80번. 다음은 주어진 식에 X는 마이너스 2, Y는 3을 대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해라. 일단 지우자, 이거. 지우고. 한번 풀어보자. EX 플러스 Y. EX 플러스 Y. 한번, 이거 이제, 대입을 해보자, 대입. 자, 대입을 하면은 EX 플러스 Y.
이거 생략된 곱하기 나누기를 살려 쓰라고 했어요. 그럼 2x는 2 곱하기 x라고 더하기 y. 더하기 y. 그러면 요 x에다가 요거 수를 이제 바꿔 써야 돼. 여기 문자에다가 수로 바꿔 쓴다고.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 y는 3. 그 x 요 자리에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 3 집어넣으라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맞냐? 맞네. 2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3. 그러니까 80번은 땡그래, 땡그라미. 땡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81번. 81번. 마이너스 x 빼기 y는 마이너스 2 빼기 3. 야, 이거 음수를 대입할 때 가로를 치라고 그랬는데. 가로. 근데, 야, 양수 대입할 때도 가로 쳐. 양수 대입할 때도. 그게 안전빵이다, 안전빵. 가로쳐 틀리진 않으니까. 그럼 일단, 이거, 저기, 야, 이거 지우고, 지우고. 그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대입을 하면은, 문자를 어떤 수로 바꿔 넣는 게 대입이야. 대입.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 빼기 y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 마이너스 x 빼기 y. 이렇게. 그러니까 x를 가로로 이제 치고, y를 가로로 쳐. 그래서 요 x를 요따가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얘가 y가 여기 y가 되는 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x는 얼마? 마이너스 2, y는 3.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럼 맞냐? 틀렸네. 틀렸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앞에 또 마이너스 있잖아. 그게 플러스 2가 된다고. 플러스 2. 이거는 결국 플러스 2가 돼. 그러니까 플러스 2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81번 틀렸어. 81번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는 양수를 집어넣고 아까 뭐 주의해서 뭐 음수를 대입할 땐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야, 음수만 대입하지 마. 양수할 때도 괄호를 다 쳐. 괄호. 양수할 때도 괄호 다 쳐. 안전하다, 안전해. 82번. 이것도 일단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자. 3x 플러스 2y.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y가 3이지. 3x? 3x? 3x는 3 곱하기 x고 더하기 2y. 2y는 2 곱하기 y지. 그러니까 생략된 곱하기 나누기를 살려 쓰는 거야. 생략된 거다 살려 썼어.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 x 집어넣고 요거 x 마이너스 2. y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걸 넣으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이지 3. 3. 그 답이 이건가? 아, 틀렸네. 그치? 틀렸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 곱하기인데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바로 저희 82번 틀렸다. 곱하기 해야 돼, 곱하기. 이거 곱하기잖아. 곱하기를 살려 써야 되는데. 82번 x고 83번. 83번도 일단 이거 지우자. 지우고 안 보고 하자. 안 보고. 자, 안 보고 x제곱 마이너스 2y. x제곱. x제곱. 가로제곱. x 대신에 가로 쓰고 나 빼기 2y. 그럼 2 곱하기 y. y도 가로치고. 그러면은 요 x. 야, 제곱은 보지 말고 x.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잖아. x 자리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느라고. 그다음에 y 자리 여기지. 여기다가 3을 대입하라고. 대입해.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이잖아. 그럼 이건가? 아, 틀렸네. 그치? 야,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는 가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다르지? 달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요거는 뭐가 되냐,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2만 제곱하니까. 요거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달러에서 그 x. 그래서 아까 음수 집어넣을 때는,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쓰란 이유가 이거야. 괄호 안 쓰면 틀려. 음수를 대입할 때는. 근데 양수 넣을 때도 가로 쳐, 그냥. 이렇게. 이거 봐. 이거 양수 가로 쳐. 괜찮아. 안전빵으로, 안전빵. 83번 x다. 84번.
다음은 x의 값에 대한 시계값을 구한 것이다. 표를 완성하는. 시계값. 시계값. 그럼 x의 값에 대한 시계 그럼 이제 이거 시계값. 그럼 대입해서 저희 구한 값이 시계값이거든. 그럼 84번. x가 1, 2, 3. 이게 식이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요거야. x 플러스 3의 시계값이네. 그럼 x가 1이면은 해서 보자. x는 1을 x 플러스 3에 대입한다. 야, 그럼 1 플러스 3이잖아. 4네, 4. x가 1이라며. 그럼 1 더하기 3. 아, 이거 뭐 이렇게 쉬워. x가 2다.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2 더하기 3. 5네, 5. 야, 2 더하기 3, 5. 아, 이건 쉽다, 이거는. 여기 3이다. 그럼 x 더하기 3은 여기는 3 더하기 3을 하라는 얘기네. 6. 아, 이거 좀 부끄러운 문제다. 부끄러운 문제. 이렇게 하면 되고. 85번. 85번은 이제 x가 1, 2, 3일 때, 자, 시계값 구하는 거거든. 요 시계값 구하라는 얘기, 요 시계값.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5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럼 x가 2잖아. x가 2라고, 2. 2라고. 그럼 2 집어넣었다가. 그럼 요 문자 대신에 수로 바꿨어. 그러니까 2 빼기 5란 얘기야, 2 빼기 5. 2 빼기 5는 얼마냐? 마이너스 3. 2에다가 5 빼면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 요 3을 이제 여기. 요 문자를 수로 바꿔 쓰는 거야. 3 빼기 5는 3 빼기 5.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86번. 자, 이것도 x의 값에 대한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다. 식. 무슨 식이냐? 2x 플러스 1이네.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 그 여기 이제 x에다가, x가 1이라는 얘기거든, 1? 그 여기는, 그러면은 x는 1을 대입을 해. x는 1을 어디다 대입하냐? 요 식에다가 2x 플러스 1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여기다 대입을 해. 아, 좀 땡겨야겠다. 여기다 대입해. 그럼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1 대입하면은 이거 그 저기 생략된 고기를 살려 쓰라고 그랬지? 2x 플러스 1. 아, ax 플러스 1. 그럼 2x 플러스 1 일단 써야겠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을 곱하기를 다시 살려서 쓰면은 2 곱하기 x 더하기 1이거든. 2 곱하기 x 더하기. 그럼 첫 번째, 여기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1. 첫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이제 x는 1을 대입을 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여기 2 곱하기 가로 플러스,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곱하기 먼저잖아. 곱하기 먼저. 그2 곱하기 1 하면 2고. 그럼 2 더하기 1이네. 3이네, 3. 3 이렇게 된 거야, 3. 3이다. 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 2다, 2. 2. 요거 2. 그럼 이제 x는 2를 대입해. x는 2. 그럼 똑같아. x를 2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2 곱하기 2는 4잖아. 그럼 4 더하기 1이네. 그 얼마냐? 5네, 5. 5.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이제 3. 3을 보자, 3. 그러면 x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뭘로 바꿔 쓴다? 3. 그러니까 대입한다는 얘기는 수로 바꿔 쓰란 얘기야. 그럼 x를 3으로 바꿨어. 3 바꾸면서 바꿔 쓰면은 2 곱하기 3 하면 6. 6 더하기 1이네? 7. 7.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이다. 질문 환영. 87번. 87번은 x가 1, 2, 3을 가는데 구해야 되는 식은 요거네, 요거.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러면은 요 식을 저기 곱하기 나누기를 살려 쓰라고 했지. 살렸어.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0. 요 문자에다가는 가로로 이렇게 비워놔. 가로로. 가로 변화.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살려 쓴 거야. 살려 쓴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시계값 구하냐?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시계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대입.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1로 바꿔 쓴다는 얘기거든. 1 된다는 얘기지. 1. 그 여기다 1 집어넣으란 얘기야. 1.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5에다가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잖아. 그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네. 그럼 얼마냐, 이게?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아, 설마 이거 계산부터 한놈 없겠지? 자, 이거 잘 모르겠다면 유리수 계산 다시 또 뒤로 가야 돼. 그래서 1일 때 시계값은 5다, 5. 요거 계산하면 5지. 아, 두 번째, 그럼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한다고. x에다. 그 대입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꿔 쓰라고. x 대신에 2를 쓰라고. x 자리에다 2 쓰란 얘기야. 그러면 이 계산해 봐.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곱하면 10이잖아. 10. 아, 마이너스 10. 그치? 뒤에다 또 10을 더하네? 그럼 0이네, 0. 그러니까 x가 2일 때 시계값은 0이 나온다. 0. 다음에 3. 3을 해보자. 3. 그러면 세 번째 요거 3.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 그러면 x 3 대입하라는 얘기는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3을 바꿔 넣으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15잖아. 그럼 마이너스 15에다가 10을 더하라는 얘기네.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다. 88번. A는 4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값 구하는 거다. 시계값. 야, 그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대입. 그러면 이제 3A잖아, 3A. 그러면 이게 이제 생략된 곱하기를 이제 살렸어야 돼, 3A. 그러면 3 곱하기 A지. 3 곱하기 A. 그러면 이제 요 A 대신에 가로를 쳐, A 대신에. 3 곱하기 A.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하기 괄호로 비워놓는 거야. 비워놔. 그니까 요 A 대신에 이제, 뭐야 이게, 4 집어넣는 거지, 4. 4. 그래서 3 곱하기 4라고, 12. 요런 이제 방법으로 푸는 거야, 요런 방법으로. 지금 간단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푸나 했는데, 복잡해지면은 이거 괄호 쳐가지고 막 해야 돼. 89번. 자, A는 4다. 그러면은 2분의 1A 곱하기 7. 2분의,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생략됐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그러니까 A가 이제 가로가 되는 거고, 더하기 7이지. 그러면 요 A 자리에다가 4로 바꿔쓰란 얘기야, 4. 자, 이거지, 이거. 그럼 이제 이전부터는 유리수의 계산이잖아. 유리수의 계산. 이거. 요거 이제 약분되네, 약분.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7, 약분 되지? 2. 아, 그럼 2 더하기 7이네. 2 더하기 7다 얼마? 9. 90번. 90번,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4. 그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렇게 A 자리에다 가로로 비워두고, A 자리. 요 A 자리를 가로로 비워두고, 요따가 A가 4라며. 4를 바꿔 넣으란 얘기야, 4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4네. 0. 0. 답이 0이다. 0. 91번. 마이너스 3a 빼기. 일단 첫 번째, 이 생략된 곱하기를 살려 쓰라고. 그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그럼 a는 가로로 비워놓고 빼기. 이거거든, 이거. 이거. 그니까 요 a를 가로로 비워놔, 빈칸 나. 그요 빈칸에다가 4 넣으라고, 4. a가 4라며. 그 4로 바꿨어. 그다음부터는 유리수 계산 아니냐. 곱하기 빼기 있으면은 곱하기. 그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면 마이너스 12네. 마이너스 12 빼기잖아. 그 마이너스 14네, 마이너스 14. 답에서 마이너스 14다. 다음 92번. 절대값. 아, 절대값. 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똑같다. 절대값. 야, 이건 절대값부터 쓰고. 2a 빼기고, 곱하기를 살려 써라. 그러면은 2 곱하기 a잖아, 2a는. 2 곱하기 a. a는 가로 치고, 빼기 9. 그래서, 요 a를 가로로 빈칸 남겨도.
A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러면 이제 A 대신에 4로 바꿔 쓰라고, 4로. 아, 진짜,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대값. 그럼 2 곱하기 4면 8이잖아, 8. 이거 8이라고. 그8 빼기 9네. 야, 그럼 뭐냐? 8 빼기 9면. 마이너스 1. 8 빼기 9면은 마이너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네, 1. 답에서 1이야, 1. 1이다. 93번. 93번. A제곱. A제곱. A제곱은 A 곱하기 A인데, 그렇게 할거 없이, 그, 제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쓰면 돼. A를 가로로 빈칸 남겨두라고.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 4. 4 집어넣으라고, 4. 그럼 답이 뭐냐? 그럼 4의 제곱, 16. 또8 그런 놈이 있을 것 같은데, 4를 두번 곱하면 16이다. 16이야. 94번.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야, 이거 제곱은 A만 제곱이다. 이거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해놓고 제곱은 A만 한다고. 아, 이거 애들 많이 틀리겠지? 마이너스는 제곱은, 그래서 요 A 대신에 가로로 빈칸을 뚫어놓는 거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제곱은 가로만 하는 거야. A만 하는 거야, A만.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거. 그럼 A가 얼마라고? A가 4라고. A가 4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로에다가 이제 A 대신에 4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럼 답은 뭐가 되냐? 답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마이너스 가로 제곱이야. 가로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된다. 95번. A제곱 마이너스 2A. 이거는 생략된 곱하기가 있네. 아무튼 A제곱은 A제곱. A제곱 빼기 2A는 2 곱하기 A. 이거지. 이거 그래서 다 있고, 요 A가 요 A고, 요 A가 요 A지. 그러면 시계값을 구하랬잖아. 시계값을 구하려면은 문자 대신에 수를 바꿔 써라. 바꿔서. 그러면은, 이건 유리수의 계산이네. 유리수의 계산. 4의 제곱하면 16. 빼기. 2 곱하기 4하면 8. 그럼 16 빼기 8이니까 답은 8. 8이다. 자,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96번. X는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그럼 시계값 구하려면은, 아, 2X네? 그럼 먼저, 그 생략된 곱하기를 살려 써야 돼. 그러면 2x는 2 곱하기 x잖아. 그럼 x 2 곱하기 x. 그럼 저 x를 가로로 이제 바꿔 쓰고 가로. 그러면 요 x 대신에 가로 쓴 거야. 요 x가 얼마로? 마이너스 2.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로 바꿔 쓰니까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이 얼마냐?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97번. 97번, 마이너스 3x네. 그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라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 그래서 요거 이제 x 대신에 가로로 이제 뚫어. 그럼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러면 x를 마이너스 2로 바꿨어. 그 요거를 계산한 게, 그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게 이제 시계값이지. 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지? 같은 부호의 곱셈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98번.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생략된 곱하기가 없으니까 그냥 써. 그럼 X 대신에 이제 가로를 써. 그 X 더하기, 가로 더하기. 그래서 요거를 X를 뻥 뚫어놔. 그럼 요게 이제 뭘 대신 쓰냐? 마이너스 2. 요거 이제 바꿔 쓰는 거지. 마이너스 2로. 야,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네, 0. 그래서 98번은 0이다. 99번. 마이너스 x 빼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고.
그래서 요 X 대신에 가로를 친 다음에 요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그럼 이제 유리수 계산이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야.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 빼기 1. 그럼 답은 얼마? 1이네, 1. 2 빼기 1이니까 1이다. 다음 100번. X제곱. 아, X제곱. X제곱이라고. 그러면은 X 대신에 가로 찼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바꿔 쓰라고. 요 계산하는 게 시계값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된다. 플러스 4. 101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이거지? 어떻게 했냐, 지금? X 대신에 가로를 쳐서 가로. 그럼 요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신 바꿔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조심해야 돼, 요거. 제곱은,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제곱은 요 가로만 제곱이다. 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게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제곱, 가로만 제곱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이게 마이너스는 이제 제곱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만 제곱이야. 그럼 얼마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4.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가로만 제곱, 마이너스는 앞에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게, 그럼 뭐야 이게?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 1이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제곱은? 이거 잘 봐야 이거 제곱. 요 가로만 제곱이야. 앞에 마이너스는 제곱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가로만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고. 102번. X제곱 더하기 3X. X제, 아, 이거 생략된 곱하기가 있다. 이거 곱하기 살렸어야겠다. X제곱. 그럼 가로 제곱 더하기 3x는 3 곱하기 x다. x다. 그래서 요 x를 이제 가로로 썼고 요 x를 가로로 썼어. 그럼 x 대신에 뭘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바꿔 쓰는 거야. x 대신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자 플러스 4가 되네. 플러스 4.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4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된다. 답에서 마이너스 2다. 103번. X는 마이너스 3, Y는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시계값 구하는 시계값. 자, 그래서 문자 대신에 수를 이제 바꿔 넣어서 계산해라. 아, 이건 쉽네. X 더하기, 아, 진짜 이건.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라고. 그냥 집어넣네.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2, 그래서 마이너스 1. 에이, 너무 쉽다. 너무 쉽고. 104번. 3x 더하기 2y. 3x. 이건 곱하기가 지금 생략됐지. 그러니까 3x는 3 곱하기 x야. 그래서 3 곱하기 x. 더하기. 요 2y는 2 곱하기 y야. 2 곱하기 y. 그래서 요 x를 이제 가로로 쳤고, 요 y를 또 가로로 친 거야. 그래서 요게 X는 요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요 이제 요 Y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다. X 대신에 좀 마이너스 3을 이제 쓰는 거야. 그 다음 유리수 계산 아니냐. 유리수 계산. 요 곱하기를 해가지고 더하면 되네. 그럼 3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2에다 2 곱하면 4.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다. 105번. 105번은 2x 빼기 y. 2x. 이것도, 야, 이거 생략된 곱하기가 있지? 2x. 2x는 2 곱하기 x 빼기 y. 그치? 2x, 2 곱하기 x 빼기 y. 그래서 요거 x를 이제 가로로 놓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네. y는 가로 쳤고,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랑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3 쓰고 y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거야. 아, 그럼 답 나오겠다. 그지? 곱하기 먼저. 이거 곱하기 먼저.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네.
그 마이너스 6 빼기잖아. 마이너스 6에서 2를 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 그 답이 마이너스 8. 106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x를 뚫었다. 괄호로.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되고. y도 가로 쳤지. 요따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y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제곱 9가 되는 거고 더하기 2의 제곱은 4. 답 얼마? 13. 13. 107번. xy. 어? xy. 이거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지. x 곱하기 y. x 곱하기 y. 요 x가 여기. 그럼 요따가 이제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네. y는 요거. 요따가 이제 2 넣으면 되겠네. 곱하기가 생략된 거야. xy는 x 곱하기 y.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y 자리에다 2를 넣는다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08번. 108번. x 괄호 x 더하기 y. 아, 차근차근 하자. x 괄호 x 더하기 y. 이제 이건 곱하기 생각된 게 없고. 아, 곱하기 여기 생각된 거지? 아, 참, 이거 곱하기 생각된 거네. 이거는 x, 요거 x. x 곱하기 괄호지. 괄호. 근데 괄호 안에 또 x 더하기 y네. 이 얘기거든? 그니까, 요 x가 여기고, 요 x가 여기고, 요 y가 여기라고. 그치? 그니까, 그, 요, x 가로 이것도 곱하기 생각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요 x는,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y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 돼. 2.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이거 유리수의 계산 뭐부터 해야 돼? 괄호부터지, 괄호부터. 괄호부터. 그 마이너스 3에다가 2 더한,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제 곱하면 되네. 그치? 그러면은,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된다. 플러스 3. 답이 플러스 3. 109번. 2x 빼기 y제곱. 이거는 곱하기가 좀 생각됐네. EX는 2 곱하기 X라고. 2 곱하기 X. 빼기 Y제곱. Y제곱. 그래서 요거 X를 괄호로 쳤고, 그럼 일단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Y는 요 가로 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이, 쉽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Y자에다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네. 마이너스 6 빼기. 빼기. 2의 제곱이네, 4. 마이너스 6 빼기 4. 마이너스 6 빼기 4 얼마냐?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 지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유리수의 계산 틀리면 안 되지. 마이너스 6 빼기 4는 마이너스 10이야. 110번.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110번. X는 마이너스 6일 때 3분의 1X 더하기 3. 아, 이제 분수 나오네, 분수. 아, 분수나 똑같다. 그럼 이제 곱하기, 이제 이거 3분의 1X 더하기 3이, 이거는 곱하기가 생각됐잖아. 그 곱하기를 살렸어. 그 다음에 가로치고, 더하기 3 쓰고. 그러면 요 가로, 요건 이제 X 대신에 가로친 거잖아.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6 넣는 거지. 마이너스 6. 그래서,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쓰고, 계산하면 돼. 계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곱하기 먼저. 곱하기 먼저. 약분이 되네. 분모에 3하고 분자에 6.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하고 6 약분하면 분자 2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플러스 1이네. 답에서 1이다, 1. 1이다. 111번.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7? 그리고 곱하기가 생각됐네?
요거. 그러면 이제 이걸 곱하기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7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x 대신에 가로 친 거지. 그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제 동량, 아니 동량이 아니라 그거. 저기 곱하기 먼저. 곱하기 먼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먼저.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럼 이제 더하기 4분의 7을 또 해야 되잖아. 그거 얼마냐? 4분의 8. 그럼 답이 2네 2. 2다. 답이 2가 된다. 112번. X는 마이너스 1. 아, 뭐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거. 분모 분자가. 아,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냐. 그러면 이거 분모부터 쓰자, 분모. 그럼 여기에서, 이거 생략된 거 곱하기. 생략된 거. 2X는 2 곱하기 X야. 2 곱하기 x 빼기가 되는 거지. 빼기. 분자는 3x, 3 곱하기 x야. 3 곱하기 x 빼기 3이란 얘기지. 지금 뭐 했냐? 요 x를 가로로 비워놨지. x를 가로로 비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신 넣으라고. 마이너스 2를 대신 넣으라고. 그러면은, 분모부터 보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빼기 2가 되고, 분자는 3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면은, 아, 3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빼기 3이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4에서 빼기 2하면 마이너스 6. 분자는 마이너스 6에서 3 빼면 마이너스 9. 아, 마이너스 6분의 9.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마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6이란 얘기잖아. 그럼 플러스가 돼. 플러스. 그래서 뭐가 되냐? 플러스 6분의 9, 2분의 3. 그래서 플러스 답이 플러스 2분의 3이다. 플러스. 이 분모 분자가 이게 마이너 이건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6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답이 플러스 2분의 3이다. 113번. A는 4, B는 마이너스 1대 2분의 A 마이너스 B. 이것도 뭐, 분수로 나왔네, 분수. 아,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2분의, 야, 이거 2분의, A 빼기 B잖아. A 빼기 B. 그러니까 A 빼기 B라고. A 빼기 B. 그래서 요거 A 대신에 괄호를, 그럼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는 거야, 4. B, 어? B를 가로로 이제 놓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A 4 집어넣고, B 마이너스 이거야, 이거. 야, 그러면은 이거, 그거네. 분모 계산해야겠네, 분모. 아니, 분자. 그 2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로 치면 플러스 6이네, 6. 그 답은 얼마? 3. 2분의 6이니까 3이다. 114번. A는 5, B는 마이너스 7일 때 A 빼기 7분의 B 더하기 5. 아, 이거 분모 분자. 일단 분모부터 보죠. A 빼기 7. 그러니까 A 빼기 7. 이거 천천히, 천천히. 분자는 B 더하기 5. B 더하기 5라고. 그러니까, 요 A 대신에 가로 쳤잖아.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란 얘기야, 5. B도 마찬가지. B 대신에 가로 넣었지. 여기다가 마이너 7 넣으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5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7이 들어가. 그러면은, 야, 이제 분모 뭐가 되냐, 분모. 5 빼기 7.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분자는 마이너스 7 더하기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똑같잖아, 1. 약분 때리면 1이다. 이게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 115번. A는 마이너스 1, B는 2일 때 3A 빼기 B분의 6의 값. 그, 일단 요거 곱하기가 이제 생략된 게 있지? 곱하기. 3 곱하기 A잖아, 3 곱하기.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A. 빼기. 빼기지, 빼기. 그 다음에
b분의 분모가 b네. b분의 6.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그러니까 요 a 대신에 가로 뚫었고 b 자리에다가 또 가로 뚫었고, 그럼 요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고 b에다가 2 집어넣는 거지. 그럼 답 나오겠네.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 2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거 이제 유리수 계산이야, 유리수 계산.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다. 요거. 그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6은 3이네. 그치? 그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3. 마이너스 3 빼기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3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6이지? 다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 6. 116번. x는 2분의 1, y는 3분의 1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116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야, 이거 x분의 1도 y분의 1이네. 이제 나누기가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거는 x분의 1은 이거 1 나누기 x거든. 이거를 나누기를 생략해서 x분의 1로 쓴 거든. 그럼 y분의 1은 1 나누기 y지. 야, 이제 나눗셈 기호가 나왔다, 드디어. 그래서 이걸 일단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 그래서 x분의 1은 1 나누기 x, y분의 1은 1 나누기 y. 1 나누기 y라고.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썼고, 그 다음 이제 대입이지. x에다가 2분의 1, y에다 3분의 1을 대입을 한다고. 대입. 그러면은 1 나누기, 그럼 1 나누기 2분의 1이 된거 더하기 1 나누기 3분의 1이 되겠지. y에다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그럼 요걸 이제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 역수를 해, 역수. 그1 곱하기 2가 되고 1 곱하기 3이 되네. 곱한 3. 따라서 2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답은 5다, 5.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제 나눗셈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분모에 있잖아, 분모.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은 나눗셈을 살리는 거야. 나눗셈 기호. 자, 문자가 분모에 있어. 분자에 있으면 곱하기고, 분모에 있으면 나눗셈 기호가 되는 거야. 나눗셈 기호. 117번. x분의 2 더하기 y. 야, 이게 문자가 봐. 분모 있잖아, 분모. 분모 있지. 이게 나눗셈 기호 쓰는 거야, 나눗셈 기호. 나눗셈 기호. 그래서 이거는 이제 2 나누기 x. 2 나누기 x. 더하기 3 나누기 y로 하란 얘기야. 2 나누기 x 더하기 3 나누기 y.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2 나누기 x 더하기 3 나누기 y거든, y.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뭘 넣는 거냐? 그 x 자리. 2분의 1. 그 y 자리에다가는 3분의 1. 이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 2분의 1하고 3분의 1 집어넣어. 2분의 1하고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2 나누기 2분의 1 더하기 3 나누기 3분의 1. 그러면 나누기 분수니까 이거 곱하기로 고쳐.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2가 되네. 더하기 이거는 3 곱하기 3이 되네. 아, 쉽네. 2 곱하기 2 하면 4. 더하기 3 곱하기 3 하면 9. 그럼 얼마? 4 더하기 9는 13. 1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문자, 분모에 쓰면 뭐다? 나눗셈을 살려서 푸는 거다, 나눗셈으로. 나눗셈 기호를 살리는 거야. 118번. x분의 3 빼기 y분의 2. 야, 이게 문자가 분모에 있네. 그럼 뭐라고? 나눗셈 기호. 나눗셈 기호로 이제 푸는 거야.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x분의 3. 3 나누기 x지? 3 나누기 x. 3 나누기 x. 빼기 y분의 2. 이거는 2 나누기 y. 2 나누기. 그래서 3 나누기 x 대신에 괄호치고 빼기 2 나누기 y 대신에 괄호치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괄호 여기다 뭐 집어? 2분의 1. 2분의 1. y는 여기다가 넣으라고. 뭐를?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바꿔 넣어야지. 여기다 x에다 2분의 1. y에다 3. 이거 계산하면 되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저기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로 고쳐. 그러면 이거 3 곱하기 역수 2가 되는 거고, 빼기. 이거는 2 곱하기 3이 되네. 3. 아, 그러면은, 어? 야,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 빼기 2 곱하기 3. 6 빼기 6이네. 답은 얼마? 0. 빵이다, 빵. 빵이 된다. 119번.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y분의 5. 야, 문자가 어디에 있다? 분모. 문자가 분모 있으면 어떻게 나눗셈 기호를 살려서 풀어라. 나눗셈 기호.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있고 4 나누기 x야. 4 나누기 x 더하기 이거는 5 나누기 y 이거지. 그러면 저 x 대신에 가로치고 더하기 5 나누기 y 대신에 가로치고, 그래서 요 x자리에다 뭘로? 2분의 1 y자리에다 뭘로?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여기다 이제 2분의 1 놓고, 여기다 3분의 1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지.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로 고쳐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하기 역수가 되지. 2 더하기 이거는 5 곱하기 고치면 3. 아, 그러면 이제 유리수 계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끼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 곱하기 3 하면 15.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15 더하면 7. 답이 플러스 7이다. 120번. 기온이 X 도씨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 그건 초속 이거다. 초속 베타. 기온이 다음과 같을 때 소리의 속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면은 X가 뭔지 봐야 돼. X가 뭐냐 지금 X가. 기온이래 기온. 기온이래. 기온이 X야. X. 엑소도 여기 있네. 그 X였다 집어넣으란 얘기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문제. 기온이 다음 같을 때 소리 속력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라고. 기온. 기온이라고. 그럼 이게 X란 얘기야. 즉, X가 5란 얘기야, X가 5.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뭐 어떻게 해, 이거. 요식에다가 X5 대입. 이 식에다. 그러니까 X가 기온이 다음 같다. 기온이 5라고. 그럼 이게 X가 5란 얘기거든? 그러면 식에, 그럼 여 식에 0.6X 더하기 330이잖아. 그 0.6X 더하기 330. 그 여기다 5 집어넣으란 얘기지. X에다가 5. 그럼 0.6에다 5 곱하면은 3. 그러니까 334가 되는구나. 메타포초. 334 메타포초다. 이거 근데 학생들이 이거 단위 쓰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초당 334m 간다는 얘기. 아, 무지하게 빠르네. 아, 빠르다. 121번. 이것도 잘 봐야 돼. 기온이 X야. 기온이 X. 그다음 공기 중에서 나온 식은 뭐냐면은, 식은 소리의 속력이 요거라고. 소리의 속력이. 그럼 기온이 다음 같을 때 소리 속력 구하래. 기온이 뭐라니? 10이라고, 10. 기온이 10도씨. 그 기온이 X라고 그랬잖아, 아까. 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가 10이란 얘기지, 10. 10. 그럼 이제 소리의 속력 구하라. 그럼 결국 뭐냐? 이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 10의 시계값 구하라고. 그럼 0.6X니까 0.6 곱하기 X 더하기 331을 하란 얘기야. 그럼 X다 10 집어넣으면 되지, 10. 그러면 0.6에다 10 곱하면 6이잖아, 6. 6. 그럼 6 더하기 331이네. 얼마야? 337. 그 337m 퍼초다. 1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삼각형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22번.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아, 여기 있구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뭐야 그러냐고. A네, A. 그 높이는 H네. H.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H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가 돼. 그러니까 수를 맨 앞에 쓰고, 알파벳 순서, 이렇게. 곱하기 생략.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게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거고, 123번. A가 6, H가 5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라. 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 되네. 5. 약분하면은 3. 15네, 15. 이거 15. 이거 단위 있나? 센치 없. 센치가 그런 거. 그냥 15가 답이다. 단위 없다. 15다. 15. 12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시계 값을 구할 때는 생략된 무슨 기호? 곱셈 기호. 생략된 곱셈 기호. 요거 보고 하는 거지. 자, 곱셈 기호 곱하기를 다시 쓰고, 문자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지. 이때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은 괄호. 근데, 야, 양수여도 그냥 괄호 써. 알았지? 양수여도. 뭐 음수면은 괄호를 사용하는데 양수여도 그냥 써. 헷갈리지 않게. 심하게 하자.